파키케팔로사우루스 1. 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. 아빠, 힘내세요. 꼭 이기세요. 박치기 왕. 니네 왕으로 불리는 것도 마지막이다. 돌머리, 네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게다. 자, 오너라. 이야! 이제 우린 어디서 살지? 어디서 살긴! 우리 땅으로 돌아가야지. 돌머리를 물리치고 아빠의 원수를 갚아야 하잖아.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돌머리를 이길 수 없다고. 그러니까 열심히 수련을 해서. 어? 저게 뭐지? 이런 황무지에도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사네? 가까이 가보자!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. 저기요, 영감님! 날씨 한번 좋다. 영감님! 시끄러워 이놈아! 나 귀 안 먹었다! 아, 그럼 대답을 하시지. 아니, 저 흉터는 당신은 전설의 무림 고수? 한때 최고의 박치기 왕이었던 분 아니세요? 머리가 된통 깨져서 은퇴한. 아야, 예끼 이놈! 말버릇하고는. 사부님, 저희를 제대로 거둬주세요. 야, 뭐 하는 거야? 이분께 수련을 받아서 강해지자. 내가 아무나 제대로 받는 줄 알아?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해봐라. 너,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어떤 공룡이냐? 네?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박치기 공룡입니다. 박치기 공룡들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큰 최고의 박치기 선수입니다. 이번에는 너!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무슨 뜻이냐? 네!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두꺼운 머리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. 머리뼈 두께가 무려 25cm로 사람 머리뼈의 50배나 됩니다. 좋아. 그럼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최강의 공격은 무엇이더냐? 저 알아요. 그야 당연히 이 단단한 머리뼈로 상대방 머리를 들이받는 박치기죠. 틀렸다 이놈아. 틀렸다고요? 모자란 놈들 같은 일하고. 보아하니, 내가 걷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공룡구슬도 못하게 생겼구만. 당장 수련을 시작하자. 배울 게 산더미야. 감사합니다, 사부님.